운동도 안 하고 꼼짝 말고 있고 가벼운 샤워조차도 막 되게 불안해하면서 하시고 이런 분들까지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홍조 환자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이 운동하면 안 되죠? 목욕탕 가면 안 되죠? 사우나 해도 되나요? 반신욕은 가능하지 않나요? 선크림 안 바르면 밖에도 못 나가고 아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뭐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물론 뭐 홍조 환자들 특히 주사피부염 같은 염증성 홍조 환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자외선이 제일 안 좋긴 해요. 세포를 손상을 시키니까요. 그리고 아주 지속적이고 매우 안 좋은 자극이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붉어지는 상황들은 보면 더운 곳에 있을 때 뜨거운 음식 먹거나 매운 거 먹거나 감정적으로 흥분돼 있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는 수시로 벌어지는 일인데 그걸 다 차단하고 지낸다는 건 이건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에도 어느 정도 참가를 해야 나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 생활 영역을 구축하고 지내는 건데 모든 걸다 피하다 보면 이건 동굴에 숨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요약을 드리자면 아주 매우 불안정한 홍조 상태가 아니라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저는 좋다고 봐요. 덤벨을 뭐 몇십 킬로를 뭐 몇백 개를 치고 막 이런 상황. 그리고 근력도 별로 안 되는데 억지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몇십 킬로를 뛴다거나 자신의 한계까지 테스트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매우 과도한 심박수와 혈압을 올리고 혈관 확장을 장시간 지속시키기 때문에 그건 홍조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동안 유행했었던 거 있죠? 한요가. 뜨거운 곳에서 요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피하자는 거죠. 그리고 뭐 불가마 이런 거 보면 중년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에 그런 꽤큰 파장들이 들어온다고요. 이것도 대부분이 신부열을 올린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을 계속 피부에다 주기 때문에 아주 강한 혈관 확장과 열의 축적을 유발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도 힘들고 이럴 때 가볍게 운동하고 한번 뛰어주면 좋잖아요. 내 최고 심박수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잠깐 최고 심박수를 도달하고 나면 내 몸에서 떠돌아다니던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을 워시아웃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전반적인 스트레스 혹은 교감신경 톤이 높아져 있는 부분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건 결국 전체적인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증성 홍조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심박수도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두근두근 하는 분들은 정말 심장이나 하지 쪽에 있는 심혈관계, 혈관의 구조, 다리의 근육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가 안 맞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노인분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충분히 활동을 하는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러우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심박수가 막 오르거든요. 근데 그러한 최고 심박수도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제법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일정하게 혈압도 유지되고 하는 상태를 잘 끌고 갈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 홍조나 혈관 확장에 의한 얼굴 붉은증이 훨씬 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유산소 운동을 해서 높아진 텐션도 낮추고 긴장도 풀고 적당한 근력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꼼짝 말고 있고 가벼운 샤워조차도 막 되게 불안해하면서 하시고 이런 분들까지 있어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장시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에 노출이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런 정도의 자극은 별 문제 없다. 그래서 편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